또 한 명의 환자가 세상을 떴다. 치명적인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석 달.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지만 가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크기만 한데. 그 틈에서 이별의 의식을 주관하는 이는 가족이 아니다. 고인은 생애 마지막을 샘물 호스피스에서 보냈다. 고요하고 편안한 임종이었다.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아픔을 어루만지고 죽음의 공포를 상대로 함께 싸워준 호스피스가 있었기에. 샘물 호스피스.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환자들의 쉼터다. 간호사 6명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환자들을 돌본다. 찬양까지 틀어드릴 때 저만 좀 끄고 조심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브 체크하다가 그냥 이쪽에다 메모리를 해놨거든.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15명. 그들이 삶에 집착하는 대신 정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호스피스의 역할이다. 93년 설립 이래 470여 명의 환자가 이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도 뭘 좀 잡숴야지. 얘가 죽어도 안 나갔어. 들렸어요. 김매희 할머니는 작년 봄 이곳에 왔다. 결혼 안 했대. 자궁경부암 말기. 61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주름 깊고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즘 부쩍 웃음이 늘었다. 곁에서 말동무가 돼주고 온갖 험한 치닥거리도 마다않는 봉사자들 덕이다. 손녀 딸네. 딸 보고 싶으세요? 뭐 양은 술 쓰고 데리고 와서 잤는데 뭐. 울산 살기 때문에 넌 데서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주물러 드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저희가 이 주물러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교육 꼭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은 적이니까 면을 보면은요. 요즘 옷에가 기저귀 다 달라고 그러면은 다 쳐주고 갈아주시고 하잖아요. 소전지를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놓으면요 봉사자들을 또 지울 때도 있고 또 가서 사람들이 아침으로 전부 다 지우잖아요. 어느 자식이 이래 하냐, 어느 며느리가 이래 하냐,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옆에서 누가 봐줄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단체와 개인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시설형 호스피스다. 외부의 지원은 전혀 없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벨. 환자들이 다급히 찾는다는 신호다. 이럴 때 제일 바쁜 사람은 이성욱 간호사. 옆에 계시잖아요, 할머니. 옆에 누워 계시잖아요. 아니, 아무 소리 없어. 할머니는 옆 침대의 환자가 너무 조용해 숨을 거둔 것으로 안 모양이다. 통증으로 밤새 가슴을 쥐어뜯는 이도 있고 눈을 감으면 그대로 저승길을 갈 것만 같다고 잠 못 이루는 이도 많다. 때문에 호스피스 간호사와 봉사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환자들의 상황을 24시간 뜬 눈으로 지켜보고 컴퓨터 일지에 낱낱이 기록하는 것도 호스피스의 주요 일과. 우리가 아니고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 전날, 그 전전날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환자 관찰하는 데도 그렇고. 병실이 이제 침대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다리시다가 그냥 이제 자리가 나서 연락을 드리게 되면은 임종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밤중 유정숙 씨가 잠이 안 온다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네. 자궁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샘물 호스피스의 식구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봉사자 김칠숙 씨와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 그런데도 둘은 자매처럼 가깝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정숙 씨는 자신의 병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었다. 분노와 부정의 단계를 거쳐 그녀는 이제 조용히 주변 정리를 하는 중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칠숙 씨가 큰 힘이었다. 유정숙 씨는 그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다고 울먹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 마지막에 두 번이 살아가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 그래, 그걸 받으실 너무 거야. 너무 감사해. 그래. 이제 차근차근 보겠어. 이래저래 샘물 호스피스의 불은 밤새 꺼질 줄 모르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일과는 사병역 환자들의 기척을 확인하고 분비물로 가득 찬 휴지통을 비우면서 끝이 난다. 매 순간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생명. 유정숙 씨는 김칠숙 씨가 다시 오는 일주일 뒤를 기약할 수가 없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기다려지고 그러세요? 그럼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호스피스는 그 처절한 싸움의 응원군인 것이다. 다만 문제는 샘물 같은 호스피스 시설이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점이다. 한 해 8만여 명이 암 진단을 받고 그중 4만여 명이 죽음에 이른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시점을 사기, 즉 말기로 보는데 항암제가 다른 정상세포까지 파괴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는 이른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는다. 죽는 날까지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그들만의 것으로 방치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다. 그들 죽음에 직면한 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채 임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다. 호스피스의 역할과 개념이 국내에 알려진 건 지난 65년. 마리아의 작은 수녀회가 그 시초였다. 그 후로 각 종합병원 등에서 호스피스 단체를 만들고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 교환에 나섰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호스피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왜? 호스피스? 무슨 호스테스 비슷한 거야? 남자? 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여자들 막 그런. 호스피스? 그건 남자 아닌가 그러면? 혹시 피 뽑는 사람 아니야? 피스? 말기 암 환자나 또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제는 이분은 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그때 호스피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 의뢰가 왔을 때 우리 호스피스 요원들은 그 환자를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의 생명을 줄여주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사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 우리 생
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질을 그대로 가실 때까지 잘 가시게끔 하게끔 옆에서 여행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사업가, 종교인 그리고 봉사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다. 거기서 주된 역할을 봉사자들이 해낸다. 15년 이력의 호스피스 봉사자 김경환 씨. 그는 고려대 안암병원 호스피스 팀에 속해 있다. 팀은 요일별로 꾸려지는데 그들은 일과 시작 전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돌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 같은 것을 타잡는다. 이분 원하시는 거는 김일환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들이 가면 아,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응?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런 그 불안감, 공포.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자신이 왜 내게 찾아오는가 이런 그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고 가족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은 의료진의 손이 모자랄 때 그들을 도와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보호자가 돼주기도 한다. 가족만큼 따뜻한 손으로 가족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험한 일까지도 마다 않는 것이다. 우선 마음이 편해요. 무엇이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봉사 활동하신다 그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이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고. 있는 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주니까 또 딸이 입을 두 번이나 깎았어요. 근데 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다 깎아준다고 입을 해줘요. 항암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맞고 음식을 못 드실 때 그땐 같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안, 뭐 우리가 뭐 가족이 할 일이니까 환자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해도 참을 수 있어. 지금 몇 개월, 3개월째인데 막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할 때는 가슴이 아프지요. 김경환 씨가 다니는 곳은 병원만이 아니다. 병원이든 아니면은 뭐 가정이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뭐 어느 법원이나 또 뭐 이런 여러 군데 일상생활에서 환자와 그 가족이 정말 바빠서 가지 못하는 곳 그런 것을 대신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제 호스피스 활동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사흘을 병원에서 보내고도 모자라 때없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다. 아니면 앉으시죠. 완전히 가정집으로 되돌아갔네. 제자리 돌아갔네. 반가워라. 앉으세요. 예. 정금례 씨는 직장암 말기로 두 달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었다. 암세포가 이미 폐까지 전이된 상태.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했다. 김경환 씨는 맥루크 환자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녀를 찾아가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을 타다주기 시작했다. 그 덕에 의사가 예고한 시간을 훨씬 넘기고도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저는 이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지. 그럼 이 시간에 자요. 자야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자고 나면 멍멍해지고 이미 처음에 63일 진단 떨어질 때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양 오신 자고 계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게 63일 있으랄 때요. 너무 막막하더라고 63일. 그리고 입원을 63일 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절망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떠나고
다 사람은 가죠. 같이 이제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거 차이인데 이제는 괜찮아요. 가도 괜찮아 이제는. 제가 이제 못다 하고 간 게 그게 좀 아쉽다는 것 뿐이지 지금 가도 뭐 별 후회는 없죠. 더 어린 애들도 죽잖아요. 저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도 죽고 그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이제는 많이 터득이 되더라고 제가. 언젠가는 생명의 끈을 놓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말 같게 속을 비우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사람 정금예 씨. 그녀는 이미 정신의 건강을 되찾은 셈이다.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병이 다 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분은 지금 우선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으셨고 그래서 전인 치료라는 게 절에서 필요한 겁니다. 모든 환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을 그 침상에서 아이고 나 죽어 나 내일이면 가 이런 생각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 어차피 죽더라도 너는 인생은 한번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어떤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평상생활을 하도록. 전문적인 홈케어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봉사자가 한조가 돼서 환자를 방문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 대부분 봉사자 혼자서 상담을 하고 목욕이나 이발을 해주는 선에서 호스피스 치료가 이루어진다. 왜 목 뒤에가 빨개요? 그야말로 동전 한 입 대가가 생기지 않는 일.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랑이 없이는 호스피스 봉사자가 될 수 없다. 김경환 씨는 택시 회사에 다닌다. 얼마 전까지는 운전을 했지만 낮에 호스피스 활동을 하기 위해 야간 배차 일을 자원했다. 사무실 한켠의 골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부지기수. 집에는 벌써 열흘째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자신의 삶을 반쯤 접어놓은 사람이라야 호스피스 봉사자가 된다는데 박영자 씨는 20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 봉사자다. 신입 환자 외에는 병원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프신 분이 이렇게 주물러가서 힘드시죠? 너무 더 오셨어요? 아유, 먼 데서도 오셨네. 점심 잡혔어? 격이 없이 다가와 병색으로 찌든 살을 어루만지고 가슴을 쓸어주는 그녀를 사람들은 아줌마 천사라고 부른다. 박영자 씨는 쌀집 주인이다. 혼자 힘으로 배달까지 나간다. 그래서 시장통에서는 억척 아줌마로 통한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딱 쌀까 말고 이런 난간에다 세워놓고 배를 누르고서 생각 이제 환자 생각하는 거지. 아 오늘 이거 팔아서 이제 누구 어느 환자 뭐 사준다 뭐 해준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힘든 걸 좀 잊어버리지. 돈은 남처럼 그렇게 뗐으면 그런 건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남자들 들 쓰는 돈은 개말에 무섭게 보이고 자기 쓰는 거는 그 뭐야 그 교통비 같은 거 보면 아 여자로서 이렇게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넘은 고물 재봉틀은 그녀의 재산 목록 1호. 틈만 나면 자투리천을 모아다 놓고 재봉틀을 돌린다. 목도리며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주려는 것이다. 우리 쇼핑센터에 또 부은영 회장이 자투리를 갖다 또 맞은다. 그러니까. 오늘 방문하실 환자가? 네, 이제 근데 요거 요렇게 하면 여기 좀 이렇게 암덩어리가 나왔는데 요렇게 하면 좀 안 아플 것 같아서
요게 조금 면이니까는 예, 흰색이면 뭐 여름에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요거면. 박영자 씨가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 위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것이 계기였다. 시간 내서 교육받고 인정서를 따낸 뒤 그녀는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 눈물의 경험들로 써낸 수기가 당선돼 천만 원을 탄 일도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봉투째 병원에 기부했다. 화장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거야 내가. 입원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죽으면 자꾸만 자기 와달라고 아무도 없어서 이거 손에다 이거 메고 기부 쓰고 화장터에서 관 들고 갔다니까 우리 김간호사하고 왜 오랬는지 알겠더라고. 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목에다 기부 쓰라고 관을 들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환자를 찾아갔고 천만 원 고리를 받아들고 이 돈이면 병원 가는 버스를 몇 번이나 탈 수 있을까 꼽아봤다는 사람. 그녀는 구로에서 신촌까지 꼭 일반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다닌다. 푼돈조차 아껴서 환자들한테 쓰려는 것이다. 여기 이제 326번 타고 왔던데 여기 61번이 연대 앞에 가는데 이거 안 타는 거 타고 안 타는 거지. 저기 가는데 돈 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니까 좀. 요즘 박영자 씨가 돌보는 환자는 폐암 말기에 접어든 이명신 씨. 아침 내내 만든 목도리도 그를 위한 것이었다. 가족도 없는 데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중단했었는데 호스피스 팀의 도움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다. 박영자 씨는 그가 치료받는 내내 자리를 뜨지 못한다. 환자들은 혼자라고 느낄 때 절망하기 쉽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이럴 때 기꺼이 보호자가 돼주지 않으면 안 된다. 호스피스 팀의 도움으로 이명진 씨는 최근 영세자 의료보호 일종 판정을 받아냈다. 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 것이다. 그는 이날 판정 이후에 병원에 냈던 치료비를 돌려받았다. 우리가 그 영세민들 보면은 의료 일종 보험이 있거든요. 그건 완전히 무료고 이종은 아마 몇 프로 이제 감면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알고서는 그 사회사건에서 말씀드려봤죠. 어떤 선생님이 수속을 그냥 빨리 주셔갖고 한 달 내로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임시증을 받고서 그때부터 지금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 환급이 가능하대요. 그 간단한 절차에도 기운이 빠져 서 있기 힘들 지경인데. 요즘 일어나시죠. 세상은 늘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만 돌아간다. 그도 한땐 건강한 육신으로 택시 몰고 버스 끌고 밥벌이를 했었다. 예, 하시오. 예, 아이고. 모만한 눕히기도 비좁은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건
병 들고 구차해진 뒤. 7월 달에 기침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작년 7월이요? 네. 병원에 가니까 감기라고 하잖아. 박사람.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큰 병으로 가라 그래. 암세포가 많이 났다. 그것도 2차 했다. 무슨 운명이 이리도 얄궂은지. 그는 오래전 하나뿐인 아들을 암으로 잃었다. 눈 주위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 두 살 나던 해. 처절한 7년간의 간병을 뒤로한 채 기어이 먼저 가고야만 것이다. 그는 아들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왔다. 침통이 온 거예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 자꾸 이러니까 화장실 켜가지고 그나마 이제 화가 된 거죠. 아, 집안이 그냥. 그러고 폭발 하죠. 아 거기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막 두는 18인데 어떤 놈이 예?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것이 77년 6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아들을 위한 일이라며 엉뚱한 얘기를 꺼낸다. 저 무당 $250. 좋은 여자 있다고 처녀 있다. 아 그러니까 저기 무슨 뭐 그 말로 무슨 혼령끼리 만나서 모험되는 거 그런 거나 그거 그냥 또 지금 아프신데 없는 돈에 그 뭐 그런 말 들으시고 또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생각해 보셔. 하시라 하지 말라는 내가 못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다 그냥 나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아들 영혼 결혼이라도 시켜주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모양이다. 박영자 씨는 그 길로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환자를 대신해서 동사무소에 드나드는 것은 아주 흔한 일. 더구나 오늘은 특별한 용무가 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내가 아는 거로 차단하지 말고 복지사 아는 거 나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것도 복지사가 알아야지만 서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위기를 느끼는 건 지금 뭐 이래서 쓰려면 이게 지금 이거 당장 이게 응? 누가 이제 그렇게 할까 봐 그것도 나도 지금 걱정된 거예요. 지금 현재. 판단력을 잃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허튼 데 쓸까 염려가 돼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저분이 누구한테 꽃이 그 뭐야 넘어가서 당장 250만 원 들여서 뭘 하는지 그것 좀 조금 좀 차단시켜 놓으시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걸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내가 아는 걸 갖다 내가 이제 전해드리니까 이제 아무튼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장 선생님이나 나랑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해나가자는 거죠. 호스피스 봉사는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 호스피스 기관들이 시행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이는 연간 만여 명. 그러나 수료 후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이는 10%인 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가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된다. 샘물 호스피스의 경우만 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에 비해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 접수 대기돼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모두 약 40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미 들어와서 케어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여기 접수되어 있는 사람은 다 시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싶어서 접수된 사람인데 우리가 다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빨리 도움을 드려야 될 분이 약 4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고 이 빨간 걸로 써 있는 사람은 SOS, 빨리 도와달라 그런데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봉사자 교육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이 일에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봉사자가 부족한 형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전문성 자체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의 그 봉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인 보완이 좀 돼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 줘야 될 그런 제도적인 발현이 지금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의 호스피스 시설은 대학병원이나 종교계 종합병원,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와 같은 시설형 등을 통틀어 100여 병상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말기 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때까지 이제 말기로 우리가 진단하고서 사망하는 때까지 대략 11주, 한 석 달이 저희 대학병원의 통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환자분이 고통, 통증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쉽게 집 근처에 있는 1, 2차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환자가 임종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하시는 말들이 그동안 치료받던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근데 3차 의료기관에 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석 달간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임종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의 말기 암 환자들의 현실입니다. 말기 환자 중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경우는 32.4%나 된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28.7%. 반면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 치료를 받는 경우는 2%가 채 안 된다. 그나마도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치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호스피스 보험으로 재원을 확보, 3천 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의료보험과 주정부의 지원으로 3,200개의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개, 이제 6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수요에 지금 저희들이 다 부응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도 지금 호스피스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더 분발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부재만이 아니다. 말기 환자들을 무엇보다 괴롭히는 것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 그들은 효과적인 통증 치료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그게 그분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디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게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조사 결과 말기 암 환자의 38%가 구토를, 37%가 수면 장애와 식욕 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통증의 95%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극에 달한 통증의 경우 부득불 마약성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나 사용에 대한 규제가 몹시 까다롭다. 마약은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몰핀이라는 진통제인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뭐 단시간적으로 통증이 딱 나타난다거나 급성 통증의 경우에 데메롤 같은 걸 수시로 주사하시면서 마약은 몰핀은 24시간 주사를 맞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그 외에 급성 통증이 나타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치료해줌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줌으로써 환자의 그 삶의 질을 좀 더 뭐 임종 전까지 좀 더 낮게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을 염려해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마약에 대해서까지 지나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을
먹거나 마짐으로 인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그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할 때 그것을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기 암 환자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마약을 사용할 때는 이 통증 조절이 첫째 완화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 상태에 관해서는 환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자체가 이 그 뭐냐면은 그 마약에 대해서 기량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기 환자한테서 통증 때문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약 중독에 걸리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통증 조절을 3단계로 구분. 1단계 비마약성 진통제를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말기 환자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생으로 참아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퇴원한 환자는 약을 타러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그나마도 양이 충분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처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뭐 3개월, 4개월씩 여기 입원해가지고 처방해가지고 먹던 약을 동네 가서 살라 그러면 없어요. 선진국에서 쓰는 그의 암 환자를 기준으로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 나라 환자의 대부분이 적절하게 통증 조절을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는가? 그 마약을 취급해봐야 이익은 없고 잘못하면 큰 제재만 당하니까 가능한 한 그 마약 자체를 의료기관에 취급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취급하는 기관들이라는 게 대학병원 수준인 3차 의료기관이었어요. 3차 의료기관도 겨우 취급을 하지만 최대한으로 양을 줄여서 취급을 합니다. 경기도 장호원. 이 소탈한 농가에도 불행이 있다. 할머니가 작년 여름 몸져 누운 것이다. 간암과 담도암. 이번은 애당초 포기하고 병원에서는 약만 타다 먹는 형편이다. 이건 물을 많이 복용해라. 물을 좀 많이 복용해라. 할아버지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완치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아프기 시작을 하면 그냥 못 견뎌서 그냥 땀을 철철 흘리고 이래지요. 뭐 약을 먹고. 손을 대고 그냥 짓지 모르고 별짓을 다 해지. 진통 오는 거는 병원 약 그 진통제, 그 마약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 가라고. 이런 이 약방이고 개인 병원은 그게 없어요. 그 마약 진통제. 어서 시적에 150만 원.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네, 다들 내 물어보고. 뭐라 그래요? 취급을 못한대 이거. 이건 이 마약은 취급을 못한다. 병원에서는 취급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건 개인 병원은 못한대요. 그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 뭐 절차도 또 힘들고 그거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약을 갖다 투여하면 또 수시로 검찰에서 뭐 저게 나온대요 또. 검열이 나오고 그래 이것도 예약을 하고서 그리고 타러 가요 또. 그러면 타러 가면 뭐 그냥 하루 종일 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하튼 그냥 왔다 또 다시 다음날 가고 이런 경향이 많다고. 다만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고통에 혀를 물지 않고 견디는 것. 조용하고 정갈하게 이별하는 것. 그것이 이 노부부의 마지막 소망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생존율이 아니라 그 말기 환자가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느냐.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통증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그 집중치료실 정도의 숙가를 해줘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은 집에서 또 보험 숙가를 재정해주면은 간호사나 의사들이 투여가 돼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국가적 시스템 또는 민간단체에 이양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을 관리해 줄, 일정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원도 대가도 없는 외로운 길. 박영자 씨는 얼마 전 남다른 정성을 쏟았던 에이즈 환자 한 명을 눈물로 떠나보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따돌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유족을 찾는다. 애 아빠가 가면서 참 좋은 분들을 나한테 보내주고 가셨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병 자체는 너무 무서웠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많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 다 떠났지만 진짜로 모르고 전혀 피도 안 섞이고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라 힘을 내다 살아라 그 다음은 좋은 말 있을 거다 하시고 도와주시고 전화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러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됐죠. 다 왔다 다 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침대 끌고 나갈 일도 없고 네 맘대로 하늘로 맘대로 날라댕겨라 날라댕겨라 응? 너희 가고 싶은 집에도 가고 아무데고 다 가고 싶은데 가라 내가 막 이제 내가 진짜 죽기 3일 전에 그것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더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진짜 받은 만큼 진짜 배부르고 살고 싶어요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죽음의 강을 먼 여행 떠나듯 웃으며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렵지만 가야 할 길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호스피스는 손을 내민다. 이제 그만 이별을 준비하자고. 탄생이 축복이었듯 죽음 또한 존엄성을 간직한 채 맞이해야 한다.